옛날 중국에 한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이 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노인의 수준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왕은 노인에게 자신의 나라의 국사가 되어주길 청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1600년경 중국 상나라 말이었습니다. 이때 중국은 상하수도 시설과 거대한 청동기를 제작할 기술력도 있었고 갑골문이라는 문자도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서 사기에 따르면 상나라의 31대 왕 준은 총명하고 일처리에도 신속하며 말도 잘하고 무예도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발굴된 당시 기록을 보면 이는 사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에게 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보다 못하다 여기고 술과 음악 여자를 너무 좋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음탕한 노래와 저속한 춤을 좋아했고 달기라는 여자를 총애했다고 합니다. 역사서에는 여러 사치양락 때문에 주가 원성을 사고 주를 배신하는 제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나라에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왕은 원성이 거세지자 형벌을 강화했는데 죄수가 불을 뗀 새기둥 위를 걷게 하는 폭격이라는 형벌까지 만들었습니다. 당시 상나라는 일종의 연맹국가로 자신의 나라를 소유한 왕들이 최고 지도자로 상나라를 섬기는 형태였습니다. 이 작은 왕들을 제후라고 불렀고 이들이 신하 역할도 했습니다. 제후들 중 가장 힘이 센 제후 셋을 삼공이라고 불렀는데 앞에 70대 노인이 만난 왕이 바로 이 삼공 중 한 명인 주나라의 희창이었습니다. 희창은 위숫가에 사냥을 가기 전 점을 쳐서 잡을 것은 용도 이무희도 아니고 호랑이도 곰도 아니다. 잡을 것은 패왕의 보필이 될 사람이다 라는 점괘를 얻은 뒤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유적지도 지금 중국에 있는데요. 지금의 섬서성 보계현, 위수 상류에 있는 번개 등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분 말로는 이 이야기는 후대의 창작일 것이라고 하고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창이 태공만 같은 인재를 모을 때 상나라 주왕은 제후들의 존경을 받던 신하이자 형이었던 비관을 죽이고 자신에게 시집왔던 삼공 중 한 명인 구후의 딸을 죽였고 이에 반발한 삼공 구후를 죽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아쿠도 죽입니다. 그리고 주나라의 희창은 유리라는 지역에 가둡니다. 방황한 신하들에게 태공망은 미녀, 명마, 보물을 주왕에게 바치도록 조언했습니다. 태공망의 조언을 따라 무사히 풀려난 희창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전하께 신이 낙수 서쪽 땅을 바치게 싸웁니다. 그대의 충성심에 감복했다. 그대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주변 제후국을 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후 나이가 들어 희창이 죽고 둘째 아들 희발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희발은 자신을 따르면 상벌 제도를 바르게 세워 공정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제후들의 성원에 힘입어 출정합니다. 지금 상나라의 왕 준은 자기 부인의 말만 듣고 스스로 천명을 끊었으며 세 명의 정직한 신하를 훼손하고 그의 친족은 멀리하였고 마침내 선조의 음악은 버리고 음란한 노래를 만들며 자기 부인만 기쁘게 하였어. 죄 많은 자를 신임에 등용하니 그들은 백성을 포악하게 대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소. 지금 이 사람 발은 오직 하늘의 징벌을 그대들과 함께 행하겠소. 태공망이 목야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상나라의 주왕은 자결했다고도 하고 목이 베어져 죽었다고도 합니다. 애첩 달기는 신하에게 하사되었다고도 하고 목이 베어 죽었다고도 합니다. 반면 주나라의 희발은
중국의 새 주인이 되어 자기 친족과 개국 공신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들을 제후로 봉합니다. 제후는 100명에서 17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후국은 지금의 서울보다 작은 크기였지만 조세, 군사, 법 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습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니 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공망은 이때 제나라의 제후로 봉해집니다. 태공망은 주나라를 위해 재물을 관장하는 관청과 화폐 제도를 만들었다는데 자신의 제나라에서도 이를 똑같이 실행했다고 합니다. 군사에만 능한 게 아니라 경제적 능력도 뛰어난 사람인 것 같은데 어쩌다 가난한 노인으로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태공망은 통치도 경제적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고 평소 하던 대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가 봉해진 제나라 땅은 하필 농사가 힘들고 인구가 적은 땅이었습니다. 태공망은 그곳에서 흰 가루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태공망은 소금을 적극적으로 유통시켰습니다. 또 제나라는 인구가 적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녀자에게 방직 등의 일을 장려했습니다. 결국 제나라는 천하의 관, 띠, 옷, 신을 공급하게 됩니다. 주나라 명문 기록에 따르면 5명 노예값이 마람필과 명주실 한 타래에 해당될 정도로 이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예 기술도 끌어올려 이를 팔게 했습니다. 즉 상공업 장려책을 쓴 것입니다. 결국 제나라는 온 나라의 제후들이 인사를 올 정도로 부강해졌습니다.